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출발을 할까요?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 오늘 증시는 상승 출발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기관과 개인의 그런 수급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뉴욕 증시는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간격으로 조정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주가 추이가 좋지 않았고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기에 최근의 반등이 반가운 주주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 이후에 해외로 공격적인 영업을 다니고 있고 파격 인사 개편안까지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등 관련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또한 엔진 개발 부서를 없애고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발전을 우선시한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섹터들의 단단한 상승을 이끌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대형주들의 반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지수의 레벨업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대형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장에서는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함과 함께 테슬라 또한 애널리스트들의 4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뚫으면서 13% 대급 등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 마이크론, 마블 등 반도체 업체들의 강세가 이어졌고 TSMC도 7% 넘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최근 인프라 법안의 통과와 함께 인프라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자금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형주 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 불어오는 훈풍은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상승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주의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JP 모건 헬스케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은 바이오주들의 전성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JP 모건 헬스케어를 통해 기술 수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전일에도 바이오주들의 반등세가 포착되고 있으며 바이오주들에게 큰 부담감인 대주주 회피 물량 이슈도 끝난 만큼 바이오주들의 지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들, 형님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장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예, 저는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공모주 청약을 위한 자금 이탈 수급을 체크해야 됩니다. 올해 공모주 시장은 역대 최대로 25조가량 공모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모주 청약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체크해야 하는데 특히 역대 최대어로 불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관 수요 예측일이 1월 11일에서 12일에 이루어지는 만큼 금융 투자들이 매도 물량과 이를 미리 대응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자금 규모가 약 12조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의 자세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자동차 섹터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최근 현대차는 엔진 개발 부서를 폐쇄하고 전기차 등 미래 관련 부서로 개편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관련 섹터들이 단단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IT 업체들의 잔치인 CES가 열리는 만큼 현대차의 개편안에 대해서 상세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CES에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좋은 흐름을 가져왔던 만큼 1월 초순까지 자동차 섹터의 수급 체크를 하면서 주가 상승의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인프라 법안 관련주들의 반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만치니 의원은 사회 지출 법안과 인프라 법안은 미국의 많은 부채를 만들 것이고 본인은 이 법안을 반대한다라는 장문의 글을 읽으면서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5G 섹터와 반도체 장비 섹터, 건설 섹터들이 하락을 주도했는데 이미 인프라 법안은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과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KMW, HFR, 두산바켓, 현대건설 등 해당 섹터의 저가 매수를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